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소장님 이제 벌써 4월입니다. 소장님의 4월은 어떤가요? 4월이요? 원래는 이제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. 네. 지금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이게 지금 좀 한 증시를 좀 바로 잡고 또 이제 투자처를 좀 새로 네.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오늘은 다양하게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꽃피는 4월인데 그런데 시장은 3월은 괜찮았는데 4월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렇다면은 3, 4월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승하는 뭐 전체적인 이슈라든지 업종들 어떤 것들 보셨어요?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쪽이 굉장히 많았죠.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그 지난달을 좀 일단은 젖혀두고 4월을 지금 최근에 이슈, 이번 주에 이슈됐던 거를 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네.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드디어 이제 8만 원의 만리장성을 뚫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여기에서 좀 변수가 있다 한다면은 지금 전전일이죠. 그때 대만 지진 이슈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. 물론 이제 TSMC 쪽에서는 뭐 그렇게 뭐 피해가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자동화 생산 재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그 대만 쪽의 위로의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그걸 통해서 반사 수혜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국내 주식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감성 투자네요. 예, 그렇죠. 아, 네.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TSMC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왔는데 사실 TSMC 납품하는 우리 시장의 기업들도 많거든요. 그렇죠. 어제 네. 하나마이크론 20%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저도 그게 정답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TSMC의 결과는 뭐 나중에 추후에 나오겠죠. 나오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때 굉장히 좀 이슈가 나왔던 거를 많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했고 심지어는 화장품 수출이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전거래일은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최근에 좋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더 연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핫한 그 섹터가 유리기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AMD에서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착수했다는 내용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전일도 굉장히 좀 세게 흘렀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슈는 실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깜짝 놀란 거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는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유가를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시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지금은 셀을 좀 기억을 해도 될 것 같고요. 재차 또 유가가 떨어질 때 그때 또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지금 월요일날 부각이 됐던 게 AI 데이터 센터와 비대면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까지 좀 부각을 받았던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던 이슈들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국에는 AI에서 시작을 해서 반도체도 좋았고 그 이외에 또 좋았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반면에 하락했던 업종도 많았습니다. 사실 이번 주는 하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아, 네. 그러니까 하락 특징들이 그렇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.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쪽이 좀 분위기가. 유가는 오르는데 2차 전지도 함께 내리는 게 좀 아주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. 보니까. 네. 그래서 테슬라 쪽에 좀 약간 좀 이슈가,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1분기 때 차량 인도량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뭐 끝낼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이번 주 초반에 좀 많이 흘러
내렸던 그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, 저는 좀 개인적으로 2차전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반도체 흐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 당연히 그 상승 랠리의 흐름들을 타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만은 2차전지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요?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그 캐시우드가 저점 매수라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지금은 또 전문가들 쪽에서는 2차전지의 저점을 좀 어느 정도 포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2차전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보고서 쪽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에 대해서 ELS 불완전 판매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 수위가 조단위 과징금도 좀 가능성도 좀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기존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금융주의 경우에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이러한 이슈가 지금 세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고 있잖아요. 근데 다음 한 중순 정도 때는 이 이슈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 쪽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WACR이 오늘 밤사이 이제 개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, 지금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하락이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일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, 하락하는 업종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상승하는 업종 가운데서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산업적인 전망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금리 인하와 그 대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, 산업적으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 수치가 찍히는 그 섹터의 경우에는 맞아요. 좀 길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대표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, 유리기판, 중국 소비주, 방산주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AI 성장,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분위기는 계속 좀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저는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인데,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D가 반도체 제조 유리기판에 도입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구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는데, 여기에 또 애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텔도 기존에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리기판이 뭐 확실하게 나와서 상용화되고 수치가 찍히기에는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더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중국 소비주의 경우에는 지금 뭐 면세점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화장품 쪽에서는 ODM 업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좀 수출이 좀 잘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화장품 대형주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고 ODM 쪽으로 굉장히 좀 수출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나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방산주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과 좀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4월은 순환매에 대한 장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줄 것 같고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해볼 만한 요소들을 좀 찾아보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변동성이 크고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것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한숨 좀 돌리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천천히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?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분할 매매 관점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위 아래 상단에서 뭐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또 팔고 다시 밑에 오르면 살고 그 한 종목을 계속 좀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잦은 매매가 더 좋다는 거군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적절한 구간을 두고 딱 밴드를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4월부터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볼 만한 종목들
좀 볼까요? 어떤 것들 보세요?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뭐 장기적으로 따지면 대부분 이제 3년에서 5년 얘기하는데 코리아 타임으로 장기를 봤을 땐 그냥 1년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. 3년에서 5년은 뭐 확언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으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이 SK바이오팜을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SK바이오팜은 그러니까 내전증 치료제인 그 세노바메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연간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영업이익 쪽에서.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미국의 법인을 통해서도 직판 모델 수익성 입증을 기대하기 위한 노력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SK라이프사이언스라고 미국 쪽 법인이 있거든요. 그쪽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세노바메이트를 그쪽에다 보내고 판매를 할 수 있게 지금 만드는 요소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상당히 이쪽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저 수급적인 형태의 경우에도 작년 11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주가가 눌릴 수 있기는 하지만은 하방성을 어느 정도 보인다 하더라도 재차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지 네. 않을까. 그래서 SK바이오팜을 먼저 들고 왔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엔터 기업 중에 하이브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엔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이라 좀 말씀 표현하긴 그렇지만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위주로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달에 아티스트 컴백이 대거 좀 예정이 되었는데 TXT 그러니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, 보이 넥스트 도어 그리고 세븐틴도 컴백을 할 예정이고요. 다음 달에 또 뉴진스도 컴백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 이렇게 이쪽 이벤트가 있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아일릿이 데뷔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븐틴이 군대 가면 어떻냐 그러는데 뭐 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. 그 플레이디스라고 해서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. 세븐틴 회사인데 거기에 그 최근에 투어스라는 그룹이 나왔거든요. 근데 그 투어스라는 그룹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회사 IM을 통해서 게임 퍼블리싱 쪽에서도 확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계속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알맥을 좀 가져왔는데 이 알맥의 주가 흐름이 아주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알루미늄 압출 부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과 아우디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모듈 케이스입니다. 그런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37% 이제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작년 7월 그 수주 잔고가 2조 원 이상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도 아직까지 기대가 된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 상장한 이후로부터 공모가를 확인해 보니 공모가가 5만 원인데 지금 현재 4만 원대입니다. 4만 원대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반도체 쪽에서는 IMT와 하나 마이크로는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IM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TSMC 등의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HBM용 프레임 웨이퍼 클리너 공동 개발한 기업을 좀 살펴봤을 때 마이크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보호 예수도 지금은 상장한 뒤에 1년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거래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남아 있다. 그래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4만 5천 원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자. 지금 3만 3천 원이긴 하지만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선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하나오션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게 좋고요. 미국 MRO 관련된 지금 미국 해군의 MRO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그 가격대만큼만 내려와 준다 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볼 수 있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도 2021년대와 22년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단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했지만 나중에 재무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서
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갔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여력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오션의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서 크게 가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만나보고 왔고요.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들 보는지 궁금한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아, 저는 글로벌 텍스트리. 네. 텍스프리요. 야, 텍스프리입니다. 네. 네. 텍스프리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.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환급 실적에 대해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네. 있고 심지어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작년 영업이익이 1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2분기부터 매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작년 아마 제가 알기로 2023년 3월 정도 때 대통령 그 정부에서 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됐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좀 1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은 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좀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따라 해외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된다 하면은 결국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매출적인 그 성장세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지금 뭐 중국 소비주다 해서 면세점 카지노 이쪽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TLB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TLB의 그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입니다. 마이크론이고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CXL 개발에 좀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고요. DDR5에 대해서도 5 전환 그리고 서버 메모리랑 출하량이 좀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한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에 CXL 개발에 좀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다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하반기 때 좀 양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TLB의 경우에는 좀 CX의 성장 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 TNL입니다. 좀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렇긴 하지만은 네. 이 TNL이라는 기업은 창상 피복제 관련된 기업인데요. 특히 창상 피복제 기술을 활용해서 지열제 마이크로 니틀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해외 그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전 분기 대비 109% 증가를 했다 합니다.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고요. 지난 4분기 때 동사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파트너사 중 한 곳이 올해 400여 개 신규 진출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TNL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내부적인 좀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이슈를 실제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러한 이슈와 또한 이제 창상 피복제에 대한 확대 성장 기대감이 같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TNL의 경우에는 주가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TNL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. 리오프닝 안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,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TLB, 그리고 TNL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